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한 이유로 신용평가사 피치의 하향 등이 언급되며 월가 투자은행들은 미 국채가 과매도 상태라고 판단하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모건 체이스가 투자를 추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 국채 가격 하락에 신용등급 하향, 국채 발행 증가, 일본은행의 수익률 곡선 통제 수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10년물과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으나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특별한 설득력 없는 매도 이유로 보고 일부 월가 전략가들은 시장에 미 국채 상승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투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신용카드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대출 회사 랜딩트리에 따르면 이번 지분기에는 미국 신용카드 대출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전 최고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신용카드 대출 금리도 높아져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가격 지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금리를 조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복잡한 상황이다. 독일 경제는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예상보다 심한 속도로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올해 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6월에 산업 생산이 전달 대비 1.5%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 부문은 3.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설 부문도 2.8% 감소하여 전체 산업 생산 부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2분기 국내 총 생산 GDP 증가율은 0%로 제자리 걸음을 했으며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코로나19와 공급망 문제 등의 영향을 받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7월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가 전년 대비 각각 0.4%, 4.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CPI는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며 PPI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출을 미루게 되고 기업들은 물건 가격을 낮추어야 할 수도 있으며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브릭스 회원국들을 경제 파트너로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통해 발전과 민생복지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브릭스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중국 상무부장은 다자간 무역체계 유지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브릭스의 역할을 강조하며 디지털과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와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경제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질 높은 발전과 개방 정책으로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넓은 시장과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등 다가구 건물의 가치가 금리 인상과 부채 문제로 하락하고 있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 하락하며 상업 부동산 시장에서 어려움 겪음. 코로나19로 영향받은 사무실과 상가와 달리 아파트는 임대 수요가 낮아 위험이 적어 보이고 수익도 좋았지만 금리 상승으로 부채 부담이 증가하며 문제 발생. 투자자들은 임대료 인상을 통한 수익 기대로 빚을 지고 아파트 시장에 집중했으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부동산 가치 하락 및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치 하락, 임대 수익 하락, 부채 문제 등의 어려움이 아파트 시장을 향한 낙관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상반기 1에서 6월 의 경상수지 8조 132억 엔, 약 73조 4천억 원 흑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 6월 경상수지 1조 5,088억 엔, 약 13조 8천억 원 흑자로 5개월 연속 흑자 유지. 원유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상품 수지 개선다. 미국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이 상승하였으며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버크셔에서 웨인은 금리 상승과 계열 보험사 가이코의 성과 향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애플 주식 등의 주평가액도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워런 버핏의 자산은 급증하여 세계 부자 순위에서 상승하였으며 투자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지만 연간 생산 목표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2분기에는 1,400내 대의 차량을 판매해 1억 5,087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결과였습니다. 주당 손실도 월가 예상치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차량 생산이 연간 목표인 1만 대 이상을 달성 중이며 애스턴 마틴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출시할 SUV 그래비티를 오는 11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